입정과 이동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예요. 이 주제별로 출제가 됩니다. 탄력성도 자주 출제되고요. 탄력성은 제가 지금 타이틀을 좀 크게 썼어요. 좀 세분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세분된 주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목차 있죠, 사실은. 그 목차를 보고서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시험 칠 때가 된 거예요. 목차를 보고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 있다. 이거는 중요한 주제다, 중요하지 않은 주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그러면 시험 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계속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계속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두면서 계속 반복해서 자꾸 복습을 해야 되죠. 이게 어떤 개념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인데, 자, 이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균형이 아니라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던 이렇게 이제 제 몸으로 몸짓으로 한다면. 근데 이제 여기 수요 공급에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를 말해요. 이럴 때는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급량이 더 많다거나 수요량이 더 많다면 그러면은 뭔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뭐가 움직이는가 하면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당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어디 지금 시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집 팔고 딴 데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네, 지금 만약에 한다면 팔고 딴 데 좀 갈 생각 있어요? 전 얼른 팔 거예요, 저는. 얼른 팔 거예요. 자, 보세요. 평당 2천만 원 세잖아요. 그럼 팔라는 사람은 어때요? 많겠죠. 근데 사려는 사람은 어때? 없겠죠. 그럼 누가 살라고 하겠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당 2천에 이제 어떤 중개사무소에 팔라는 사람은 20명, 사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돼 있다 해도 이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자, 팔려는 사람은, 2,000이면 팔고 딴 데 갈라 했는데,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요. 그럼 20명에서 11명, 18명, 이제 물건, 나 안 팔란다. 근데 거둬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2천만 원이니까 1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려는 사람은 11명, 12명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자들은 빠져나가.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공급자들은 빠져나가요. 물건 거두어서. 근데 무대 밖에 있던 수요자들은 들어오는 거죠. 이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면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불균형 중에서도 뭐가 더 많은 걸 얘기한 거예요? 초과 공급을 얘기한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자,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급량 감소요, 감소.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고요. 다음에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수요량은 증가.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화살표로 하는 게 더 나을란가요? 공급량은 얘하고 비례관계라 그랬잖아요. 수요량은 증가.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이게 반비례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공급 법칙은 비례,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요. 가격과 공급량,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맞나요? 자, 그래서 균형으로 가게 돼요, 균형으로.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서 계속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2000에서 1900, 1800.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500만 원이 딱 됐을 때
사려는 사람도 15명, 팔려는 사람도 15명 하면은 그 15명, 15쌍이죠.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계약서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딱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가격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건 아니고 거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초과 수요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 수요라면 이제 사려는 사람이 20명, 팔라는 사람이 10명.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은 별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팔라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 사려는 사람은 그 정도면 사겠다. 20명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격 올라가니까 사려는 사람은 줄어든 거죠. 1,100, 1,200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1,100, 1,200 올라가네. 그럼 물건 내놓는 사람도 늘어나게 돼서 또 이렇게 15명, 1,500만 원 딱 됐을 때 같아지면은 그때는 균형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이때는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갈 때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라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갈 때 가격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평당 2천만 원에 치자고요. 평당 2천만 원일 때는 이게 공급량이에요. 공급 곡선의 공급량. 요거는 수요 곡선의 수요량. 여기가 몇? 여기가 20. 여기가 10.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큼 초과 공급이란 말이에요. 팔라는 사람은 20개. 사려는 사람은 10개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은 어떻게? 공급량 준다고 20, 19, 18, 17, 16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1900, 1800, 1700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말이에요.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된다. 공급량 감소.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수요량은 이렇게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로. 이렇게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점의 이동으로. 그래서 여기가 딱 되면은 여기 얼마? 1500 됐을 때 여기가 15개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을 균형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 요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균형이 달성되면은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이 잠잠하게 이제 가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요거 초과 수요일 때는 이런 경우죠. 이 밑에 있는 경우에 밑에.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급이 10개밖에 안 되고요. 수요하는 게 이제 20개예요. 수요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평당 1,000만 원일 때는 그럼 어떻게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점의 이동.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는 이렇게. 공급량은 점점 증가하고 이렇게. 수요량은 점점 감소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균형으로 가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이 결정되는데 균형은 어디서 결정돼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결정된 균형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이동하려면 이 말이에요. 균형이 이동하려면 이 교차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교차점이 이동하는 경우는 선이 이동해야 돼요. 선이. 그죠? 이 교차점이 균형인데 교차점이 이동하는 게 뭐라고요? 선의 이동이 있어야 균형이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동네가 잠잠해졌어 이제. 잠잠해졌는데 여기에서 대기업이 이제 그 동네에 들어선대. 대기업이. 그럼 잠잠하던 동네가 이제 들썩들썩거리겠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고 있는데 1,500인데 앞으로도 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1500이 상태에서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잠잠하던 동네가 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는 얼만데? 1500인데 사는 사람이 이렇게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25 이렇게. 이제 균형 상태가 깨진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은 균형 상태가 깨져요. 지금 1500에 내놓는 사람은 몇 명인데? 15명인데 찾으러 오는 사람은 25명으로 깨진다고요. 균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깨져요. 깨진 상태는 불균형이죠. 여기서 다시 균형으로 갈 때는 또 가격의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니까 사는 사람 10명 더 많으니까 또 이제 가격이 1500에서 1600, 1700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일부는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감소한다고요. 가격이 1500이라면 25인데 1600, 1700 올라가면 이제 줄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놓는 사람 늘어나는 거죠. 공급량 증가. 그래서 새로운 균형 요점이 되는 거죠.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을 일일이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최초 균형과 새로운 균형 종점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20건 체결하고 여기는 이제 18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보다 새로운 균형 가격은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더 많아지죠. 그 동네 중개사무소의 체결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하고 비교했을 때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이걸 묻는다고요. 지금 수요가 어떤 경우를 봤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봤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죠. 균형 거래량은 좌우 이걸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균형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로 보는 거예요. 좌우로 증가죠. 오른쪽 증가. 증가는 이제 화살표는 위로 나타내고 균형 가격은 상하로 보는 거예요. 원래보다는 위로 올라갔죠. 균형 가격 올라가고 균형량 증가한다 이렇게. 맞나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만 있나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은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왼쪽에 그래야 돼요. 왼쪽에. 어떤 동네가 이제 상권이 죽으면서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면은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줄겠죠, 당연히.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감소하면서 가격 어떻게? 예, 떨어지는 거죠.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만 있을까요? 공급 증가, 공급 감소도 있지 않나요? 공급 증가, 공급 감소도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거래량에. 오른쪽에 그러면 돼,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러면 돼, 오른쪽에. 그럼 원래보다는 증가하겠죠? 맞죠? 균형량은 좌우로 보는 거니까. 가격은 하락이죠, 하락. 자, 그러면 공급 감소는 여기 그래야 되겠죠?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어요.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는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이 1번 점이에요. 요거. 2번은 여기요. 요거는 뭐예요? 3번. 여기는 4번이에요. 그 경우에 따라 좌우로 보는 거는 균형량, 상하로 보는 거는 균형가격.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균형량이 증가하죠. 균형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내려가니까 이게 3번은. 그럼 4번은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거래량은 줄어들죠. 균형가격은 상승하죠. 맞나요? 자, 보면 지금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 3년 전까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주로 출제를 했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는 둘 모두 이동하는 경우도 질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둘 모두 이동, 이거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건데, 1, 2, 3, 4는. 나중에 5번에서 8번까지는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해야 둘 모두 이동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무대라 그랬죠. 중개사무소를 시장이라는 무대 생각해도 돼요. 중개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더 북적북적 거려지면서 많아지면 거래 체결 건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지금 듣고 있죠 다들? 표정들이 예, 딴 데 갔다 오는 표정도 있어요 지금. 자,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든 공급자들이 더 많아지든 더 북적북적 거려지면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발 빼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 파장 분위기면 거래가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든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면은 거래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균형량은 얘네들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한 사람 패턴을 빨리 찾는 거예요. 패턴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어, 패턴을 찾아내 패턴을. 균형량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균형 가격까지 일치하는 것은 수요의 경우예요. 수요는 끝까지 일치해요. 끝까지 일치하죠. 공급은 여기서 방향이 바뀐다고요. 이런 패턴을 알면은, 자, 이거는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물량이 남아돌게 된다고. 그럼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내려. 물량은 많아지는데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물량은 많아지는데 가격은 내려간다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하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그 상황을 생각해서 대답을 하거나 패턴을 보고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그림 보고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렇게 하면 되죠.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 이 예외적인 그래프도 그려야 돼. 이렇게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이때는 수요가 증가해도 거래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걸 익숙하게 하면 나머지 것들이 더 쉽게 패턴을 익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숙제예요. 숙제. 저는 하나의 그래프에다 4개, 1, 2, 3, 4를 다 그렸죠. 여러분은 일단 균형 상태를 그린 상태에서, 최초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요거 그리면 되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수요가 증가한 경우. 요게 이제 하나의 그래프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을 때도 그리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도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도 그리고 네 가지를 그리는 게 숙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증샷을 보내십시오. 찍어서 숙제했다고 인정.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누가 보낸지 안 보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다 외우고 있겠다. 아셨죠? 숙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탄력선으로 가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76쪽에 예, 균형의 결정 과정 요걸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77쪽에 예, 균형의 이동해서 예, 지금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 77쪽에 균형 이동 기억에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중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래프 두 개가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네 개의 그래프 중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요 두 개 그대로 그냥 모양을 따라서 베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빠져 있어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지금 빠져 있죠. 그걸 더 그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78쪽에 가시면은 그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다고요. 됐죠? 자, 이제 81쪽으로 가셔서 탄력성을 보시면 돼요. 탄력성. 자, 요 각각의 주제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탄력성. 사람들이 이제 탄력성을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예, 여기 이제 탄력성의 주제가 이제 세 분데요. 탄력성의 개념, 종류, 그다음에 응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오늘 이거 다 못해요. 다 못하고요. 예, 개념 종류하고 응용의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예, 크기 결정 요인은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하고요. 개념 종류 응용의 한 가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탄력성의 개념은 개념을 자꾸 까먹어요, 사람들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예요. 수량 변화 크기 정도예요. 변화 크기. 방향이 아니고 크기예요, 크기. 방향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방향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생각해야 돼요. 5천 원 하던 점심값이 만 원 하면은 수요량을 줄이죠, 당연히. 줄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장비 같아, 눈빛이. 장비 아시죠, 장비. 장비 눈 뜨고 잔다잖아요. 장비가 눈 뜨고 자니까 장비를 암살하러 못 간대잖아요. 눈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아무튼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탄력성에서는 알고 싶은 게 뭘 알고 싶다고요? 크기 정도. 그러니까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가 5천원에서 많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주는데 많이 줄 것 같아요, 적게 줄 것 같아요? 네? 적게 줄겠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5천원에서 만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는 못 줄인단 말이에요. 물론 뭐 줄일 수는 있죠.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 한 끼 굶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5천 원 하던 액세서리가 만 원으로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이것도 수량을 줄이는 건 당연하다고요. 이 방향을 묻는 게 아니라고요. 줄이는 건 당연한데 많이 줄이느냐 적게 줄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탄력성에서 알고 싶은 거는 변화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크기. 액세서리는 많이 줄겠어요, 적게 줄겠어요? 많이 줄겠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많이 줄수록 그거는 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고요. 적게 줄수록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것들은 비탄력적이에요. 그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겠죠. 느는지 주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점심 한 끼 만 원 하던 게 5천 원 하면 수요량이 늘겠죠. 많이 늘까요? 적게 늘까요? 적게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 때 적게 줄었던 거는 늘 때도 적게 줄어요. 이런 재화를 비탄력적인 재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 생필품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예, 정부의 정책은 그런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예, 만 원에서 5천 원 내려가면은 많이 늘어요. 이게 변화폭이 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른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작게 변하면 그러면 비탄력적 저하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면 이건 탄력적 저하예요.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지금은 제가 수요를 예를 들었지만 수요 수량도 있지만 공급 수량도 있잖아요. 이 수량에는. 맞나요? 그래서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어요. 수요 수량 변하는 정도. 또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겠죠. 공급 수량 변하는 정도. 됐나요? 그럼 수요 수량은 자, 조금 전에 제가 가격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정도.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요. 자, 근데 아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 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그 수요 결정 요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는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가 변할 수 있어요?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탄력성? 그때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교차 탄력성 교차한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과 가격, 사과 수요량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과 가격, 사과 수요량 할게요. 귤 가격, 귤 수요량 이렇게.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해. 이게 분모 분자. 이거는 같은 재화잖아요.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해. 그냥 가격 탄력성이에요. 사과의 가격 탄력성. 귤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는 그냥 귤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귤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할 수 있겠죠?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관련재 가격이 나올 때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 여기는 같은 놈이에요. 됐죠? 자, 요거를 여기서는 가격 변화율 분해 수요량 변화율 요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소득 변화율 분해 수요량 변화율 요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XJ 가격 변화율 분해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서 분자에는 다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분자에는. 왜? 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가 탄력성이니까 얘가 커야 탄력성이 큰 거잖아요. 수량이 많이 변해야.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 독립변수 그 수요 결정 요인이 분 얘가 분모예요. 얘가 분자. 제 오른팔이 분모. 제 왼팔이 분자. 이 가격, 소득, 관련자 가격. 분모, 가격, 소득, 관련,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변화율, 퍼센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퍼센트, 변화율.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요. 그 이유는, 1,000원 하던 게 1,100원 올라가면 금액으로는 100원 올라가죠. 100원 하던 게 150원 올라가면 금액으로는 50원 올라가죠.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100원에서 150원 올라간 게 더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액으로는 50원이고 100원이지만 여기는 50% 올라간 거고 100원 올라간 거는 1,000원에서 100원 올라간 거는 10%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많은 재화들은 가격이 다 달라요. 서로 가격이 다른 놈들이 가격 변하는 거를 금액으로 표시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계산 못하면 안 돼요. 퍼센트 계산 해야 됩니다. 퍼센트 계산. 자,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1,8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몇 퍼센트 변했는지 계산할 때 분모 분자에 뭐를 써야 돼요? 분모에는 뭘 써야 돼요? 분모에는 이거 써야 돼요. 항상 출발점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800만 원이 됐으면 원금 얼마에? 1500만 원에 얼마의 수익? 300 수익이죠. 여기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얼마를 더 해야 돼요? 300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뭘 적고? 분자에는 300 적고. 이거 까먹었으면 다시 연습해야 돼요. 오늘 나머지 공부 하실래요? 퍼센트 나머지 공부. 지난주에 다른 학원에서 하신 분 계세요. 퍼센트 나머지 공부. 괜찮아요. 괜찮아. 가르쳐 드렸어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연세 드셨지만, 이건 뭐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 많아도 제가 선생님이죠. 여러분은 학생일 뿐이에요. 근데 뭐 나이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저보다 나이도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어차피, 그죠. 아무튼, 이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줘요? 계산기가 알아서 해줘요. 계산기 사용할 수 있어요. 계산기 2만 한 뭐 몇천 원 정도, 이거 사십시오. 공학용 계산기. 쌀집 계산기보다 그게 나아요. 누가 한 사람, 저거 뭐냐, 이렇게, 대표로 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모아서 사서 그냥 나누세요. 일일이 사면 일일이 배송비 줘야 돼. 그러니까 배송비 절감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단체로 하면 돼요. 다른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 2만 얼마 정도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공학용 계산기는 그 저장 기능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리셋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초기화, 초기화를 하면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면 돼요. 쌀집 계산기는 불편해요. 쌀집 계산기는 예를 이렇게 돼요. 5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 뭐 6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5 곱하기 4 하면 벌써 이게 계산이 지가 20으로 계산이 돼요. 벌써. 그리고 더하기 3 하면은 지가 벌써 23 돼요. 지가. 그리고 곱하기 6 하면은 138 이렇게 나와요. 쌀집 계산기는. 그럼 쌀집 계산기는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것처럼 계산이 돼요. 괄호가 있는 것처럼 계산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쌀집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요거대로 20 해놓고 따로 클리어 눌러놓고 요거 18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걸 20을 더해야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쌀집 계산기는 불편해요.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해야 될 때. 예, 근데 공학용 계산기는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돼요. 버튼을 누르는 게. 그럼 내가 숫자를 제대로 눌렀는지, 제대로 안 눌렀는지가 다 표시가 되니까, 예, 그건 훨씬 낫죠. 잘못 눌렀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누가 대표로 하나 사시면 돼요? 싫으면 말고요. 별 관심이 없어요. 시험 칠 거예요, 말 거예요, 지금. 시험 칠 거예요, 말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1200에서 1140으로 바뀌면, 어떻게? 천, 분모는 뭐? 1200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60이에요, 마이너스 60. 숫자가 커질 때는 플러스, 숫자가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이걸 지켜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0.05.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 20%. 요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요 퍼센트 위치, 퍼센트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요 소수점을 두 개를 오른쪽으로 밀면 되죠? 소수점 위치를 두 개를 오른쪽으로 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되잖아요. 혹시 안 되면 남으세요. 아시겠죠? 커피 한 잔이면 되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 얻어마셨어요. 자, 요거 퍼센트 계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뭐겠어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가격 탄력성은 이거는 무슨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이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요.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요. 그 이유는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데 아까 소득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등제, 열등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등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분모, 제 오른팔이 분모, 제 왼팔이 분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분모, 분자가 같은 부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 양수면 무슨 제? 우등제, 정상제라고 했고 음수면 뭐예요? 열등제라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대로 해놓으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소득 탄력성 이것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숫자를 다 주면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8% 증가하면 이 재화의 성격은 이렇게 물어요. 1번 정상제, 2번 열등제, 3번 대체제, 4번 보완제, 5번 독립제 이런 식으로 지금 소득이 증가한다. 수요가 소득 10% 증가할 때 수요가 8%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소득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득 얘기가 나왔으면 벌써 머리에 뭐 떠올려야 된다고요? 정상제, 열등제 떠올려야 되는데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무슨 제란 말이에요? 정상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아까 여기서는 관련제 가격에서는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대체제 보완제, 대가 비라 그랬잖아요. 대가 비. 이게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이 말이에요. 대체제 가격, 요 X제가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방향이 같은 방향, 비례, 같은 방향은 양수, 음수. 양수, 양수면 뭐란 얘기예요? 대체제란 얘기고, 음수면 뭐란 얘기예요? 보완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X제 가격이 5% 올라갈 때 Y제 수요가 2% 증가한다면 X제, Y제 서로 다른 제화잖아요. 소득 얘기가 아니죠 지금. 소득 얘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제화 얘기 나오면 무슨 탄력성으로 가란 얘기예요? 교차 탄력성으로 가란 얘기고 X제 가격이 5% 올라갈 때 Y제 수요가 2% 증가하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무슨 제? 대체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같은 재화라면은 무슨 탄력성이지만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X제 수요량이 변하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인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다른 재화 나오죠. 서로 다른 재화 나오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여기에는 무슨 제 대체제 보완제. 그러니까 관련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이렇게 엇갈리니까 X제 가격 변하고 Y제 수요량 변하고 Y제 가격 변하고 X제 수요량 변하니까 교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교차하면 아 관련제구나 이렇게 연상. 거기에는 무슨 제 대체제 보완제. 아까 대가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같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의 지금 그러기 상태예요. 소득에서는 같은 방향 정상제, 관련제 가격에서는 같은 방향 대체제. 이걸 묻는다고요. 그 두 재화의 관계는 X제, Y제 관계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1, 2월이니까 뭐 그렇게 뭐 욕심내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어렵게 느껴져도 앞으로 3, 4월 또 있고 5, 6월 이런 것들은 계속 설명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지만 중요도도 높아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재화의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값 씌우면 원래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가 사라져버리니까 씌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자, A제, B제를 한번 써볼까요? A제화가 있는데, 자, 이걸 분모 분자 꼴로 가격이 10% 올라가요. 얘도 10% 올라가요. 수요량이 A제화는 20% 감소하고요. B제화는 30% 감소해요. 누가 더 많이 변해요? B가 더 많이 변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죠. 감소하는데 A제화는 가격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이 20% 줄어드는데 B제화는 가격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이 30% 줄어들어요. 누가 더 많이 변한다? 변화의 크기 정도. 방향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누가 더 많이 변해요? 이쪽이 더 많이 변하죠.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다? B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더 많이 변하니까 변화의 크기 정도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숫자로 나타내 볼게. 이제 분수꼴로 이 분모 분자 이거는 10분의 위는 마이너스 20이요 밑으로니까 요거 위로니까 10% 플러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30이에요. 요거 숫자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요거 숫자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누가 더 탄력적이라고요? 얘가 더 탄력적이라고요. 숫자는 누가 더 커요? 숫자는 얘가 더 크다고요. 워낙 공부한 지 오래돼서 숫자는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예요. 예?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 있다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수라고요. 숫자는 얘가 더 크다고. 탄력성은 누가 더 큰데? 이놈이 더 큰데. 좀 뭔가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여기는 2로 표시가 되고 얘는 3으로 표시되니까 3이 더 탄력적이다 하면 좀 덜 어색하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씌우는 거예요. 그냥 어색한 것 때문에. 큰일 났네. 이게 숫자가 이게 이렇게 숫자를 다 까먹었어. 마이너스 1이 더 큰지 마이너스 2가 더 큰지 이런 것도 까먹고. 알아요? 지금까지 도대체 저게 뭔가 막 인상치 풀어가면서 보더니 뭐 아는 거 한 개 나왔다 이거잖아 지금. 자,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 들어갈 게 없어요. 요거는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응용이에요. 응용. 지금 종류까지 한 거예요.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요거 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안 할 거고 요 이제 경기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